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환자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치과에 왔습니다. 오늘도 정기 점검이고요. 일단은 여기 거울줄이 있었는데 끊어졌어요. 거울줄 끊어졌고 또? 그 다음에 이 교정이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네,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서 아직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교정 정기 검진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으악. 자, 들어갑니다. 아, 너 왜 치과 먹으면 겁을 내? 놀랬어. 김사랑, 오늘도 화이팅! 자, 오늘은 13번째 에피소드예요. 야, 이제 지금 사랑이가 교정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쵸? 네. 네? 네. 아,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네. 네, 지금은 교정이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쵸? 네. 네, 위아래. 어때요? 네? 이 치아 교정 해보니까 한 1년 됐어요, 그쵸? 네. 어떤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해야지. 아니 물론 예쁜 치아는 좋긴 한데요. 한 달 한 번 치과 오는 것도 너무 귀찮고요. 그리고 교정기 맨날 먹을 때마다 끼는 거 그리고 다 빼야 돼서 너무 힘들고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관리 잘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관리 잘해야 돼요. 그쵸? 예? 네? 자 오늘도 화이팅! 사랑 화이팅! 화이팅! 사랑이가 지금 교정을 받고 있는 네 지금 엑스레이입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지금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해보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선생님 보셔야 돼. 자, 이렇게 먼저 고무줄 먼저 좀 뺄게요. 자, 예전에 있던 고무줄 빼면 고무줄 예전 고무줄 뺍니다. 네, 뺐어요. 자, 위쪽에 있는 고무줄도 고무줄 빼고요. 뺄게, 고무줄. 자, 고무줄 빼는 거 사람 고무줄. 아픈 거 아니야? 네, 아픈 거 아니야. 뺐어. 여기 기존에 있던 여기 고무줄이에요. 이렇게 고무줄을 껴놓고 있거든요. 네, 고무줄을 다 뺐습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장치 붙이기 전에 네,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바람. 자, 이제, 바람. 자, 바람. 네. 안 아픈 거잖아, 그렇지? 자, 밑에 있는 철사를 먼저 떼줍니다. 오케이. 자, 뺐습니다. 여기 철사거든요. 그전에 있던 철사 이제 계속 갈아줘야 돼. 느낌이 이상해요. 밑에 철사 뺐죠? 네. 가벼워? 어때? 빼니까. 가벼워요. 가볍죠? 네. 지금요 이제 철사를 뺐고요. 이제 또 새로운 장치를 이제 붙이려면 또 새롭게 또 깨끗하게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새로운 장치를 붙여야 됩니다. 자, 치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약을 잘 바르고 있죠? 약 바른 그 치아에 장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표면을 깨끗하게 해서 또 새로운 장치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파랗게 보이죠, 여러분? 네. 깨끗하게 또 청소해 주고요. 네, 저곳에 장치를 붙일 겁니다. 잠깐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자, 잘 말려주고요. 이대로 있을게요. 자, 이대로 조금만 참아. 원장님 오셔서 이제 여기다가 장치 붙일 거야. 이제 사랑이가 장치를 붙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선생님만 오시면 돼요. 사랑, 선생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다. 인사드려야지. 여기서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장치를 붙이고 치아 상태가 어떤지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치가 뚝 떨어졌어요. 장치를 또 붙여주고 계십니다. 네. 심혈을 기울여서 네, 지금 장치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네.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굳혀주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지금 꼼꼼하게 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 꼼꼼하게 지금 봐주고 계세요, 선생님께서. 새로운 장치 오늘 붙이나요, 선생님? 여기 아래 앞니 두 개. 네네. 네, 아, 없던 곳, 네, 빈 곳. 위에 여기가 배열이 돼서 네네. 이제 여기 배열도 아, 그렇군요.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송곳니가 나올 공간이 좀 좁으니까 약간 넓힐 거고 사랑이 아랫니에 원래 이제 장치를 안 붙인 곳이 있거든요. 이제 위에가 이제 배열이 됐기 때문에 아랫니도 장치를 붙이신다고 하네요. 아,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다녀가시고 지금 이제 아랫니에 장치 두 개를 오늘도 붙여야 돼요, 사랑아.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두 군데 가운데 두 개는 있는데 양쪽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양쪽 두 개에 또 장치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를 또 붙이려면 또 깨끗하게 또 청소를 해야 돼요. 잘 붙게끔. 자, 파란 곳이 오늘 새로운 장치를 붙일 치아입니다. 네. 장치가 잘 붙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장치를 잠시 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있으세요. 자, 이제 오셨어요. 이제 아랫니 두 곳에 네, 이제 장치를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곳에 오늘 장치를 새롭게도 붙입니다. 앞니 두 개를 붙였어요. 네. 앞니에 두 개 또 새로운 장치를 붙였습니다. 네. 점점 장치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치를 꼈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되는 네 개 총. 앞니 네 개. 이제 아랫니에도 장치를 붙였고요. 네. 이제 철사도 작업을 해야 되고, 네. 고무줄도 또 껴야 되는 작업들이 남아있어요. 이제, 네. 다 끝났네요, 이제. 역시, 네. 검진을 받으러 오면 뭔가 하네요. 네. 또 하고 가네요. 네. 윗니, 네. 새로운 철사로 지금 끼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위에 철사를 꼈고요. 오. 이런 여기 용수철도 있네. 이렇게 위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철사가 잘 껴졌어요. 이 해보세요. 이. 네, 위에 철사 꼈고요. 이제 아래 철사 껴야 돼요. 자, 이번엔 이제 아랫니만 끼면 됩니다. 사랑아. 아랫니. 이번에 아랫니에 철사를 끼고 있습니다. 아랫니에 또 장치를 두 개를 더 붙였죠. 네. 붙이고 나서 철사를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랫니 철사 낍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껴주고 계세요. 사랑아, 이제 윗니도 철사를 새로 꼈고요. 아랫니도 이제 철사를 다 꼈습니다. 위아래, 네. 오늘 검진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사랑이 잘한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 자, 이렇게 위아래 철사를 다 꼈습니다. 그럼 사랑이가 지금 또 새로운 장치를 어금니에 지금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있거든요. 이 장치만 붙이면 오늘은 끝날 것 같아요. 네. 또 어금니에 또 뭘 붙이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 아. 뭔가. 다 끝났어요, 선생님? 이게 다예요? 끝났는데. 네. 자, 어금니가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사랑아. 자, 앙앙 해봐. 사랑아,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금 어금니에도 뭔가 지금 붙여놨어. 그치? 사랑아, 고생했어요, 사랑아. 고생했어. 아, 오늘 기운이 없네, 우리 사랑이가. 오늘 치료를 많이 했어요, 오늘. 고생했어.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새로운 장치도 달고 어금니에 새로운 무언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고생했어. 거의 네. 2시간 가까이 누워있었어요. 그럴수록 이제 치아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 그치?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 사랑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안녕.